자, 안녕하세요. 심심타임입니다. 오늘 새로운 놀이 스무고개. 자, 지금 여기 앞에 천초가리에 쌓인 물건이 하나 있어요. 서버에는 지금 친구 라뽀와 빠롬이 접속해 있습니다. 해서 셋이 즐기는 놀이. 물건이 뭔지 맞추는 사람 분명 또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혜택은 뭘로 할까? 오늘 혜택은, 자, 선물 여기 선물이 들어있어요. 이게 뭔지 일단 연습 겸 이게 뭔지 맞추는 놀이를 해봅시다. 자, 내 손에 있는 거 뭔지 맞춰보세요. 스무고개 뭔지는 알지? 자, 아, 이게 일단 친구들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요. 주먹. 자, 여기 내 주먹에 있는 경품을 먼저 맞춰보자. 이게 뭘까요? 돈이요? 라프 돈이요? 아, 경품으로 돈을 주진 않을 거예요. 자, 주먹에 있던 걸 여기로 옮겼어요. 이 검은색 주머니에 있는 걸 맞추면 돼요. 먹는 거 아니고요. 피자 스피너 이런. 아이, 그 라프가 오늘 감이 너무 좋은데? 피자 스피너요. 자, 피자 스피너는 피자 스피너인데 얘는 모양이 조금 독특한 거야. 이건데 모양이 네모난. 뭐야, 자기가 마셔놓고 뭔지 몰라. 피자 스피너 내놔. 내놓으라고. 얘는 모양이 네모내서 큐브 모양이죠. 큐브 모양. 그래서 큐브 스피너라고 해요. 자, 되게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이거. 모양도 독특하고, 그리고 얘가 뒤틀어지고. 아, 뭐 내 친구들은 이거 스피너 하나도 모르는데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돌리는 거 지금 안 도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거든. 아이언맨 2. 아니, 맞춰놓고 자꾸 딴소리 하는 거야. 자, 얘는, 그리고 큐브 스피너의 특징은 얘가 분리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얘는 자석, 저 안에도 자석. 그래서 이렇게 끼우고 이렇게 돌리면 심심한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다는 큐브 스피너예요. 이것도 상당히 가격이 있는데 이거를,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를 준다는 소리 아니었어. 오늘의 경품 맞추기는 연습이었어요. 이게 근데 오늘의 경품입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이 천쪼가리 안에 있는 물건을 맞추면 이 스피너를, 고가의 스피너를 주는 겁니다. 이게 경품이야. 경품 맞추는 거는 연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본 게임 들어갑니다. 완전 신기하다가 아니죠. 뭐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줘라. 자, 그러면 이제 본 게임 시작. 스무고개 시작. 스무고개 문제 낸 사람은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할 수 있으니 질문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스무고개는 사실 이제 질문을 스무개까지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번에는 뭐 그런 거 없이 개수는 무제한으로 갑니다. 근데 선착순입니다. 미니카인가요? 아니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인가? 예, 일단 전기 필요합니다. 애들도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시중에서 유통하는 제품인지 떠올라는 건가 본데, 네,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인가? 아니요, 성인용 아니에요. 성인도 쓸 수는 있지만 성인 전용은 아닙니다. 소리 조절이 가능하나요? 아니요. 고민 중이요. 고민하지 말고 일단 질문을 수시로 던지세요. 자, 빠롬, 유지비가 드나요? 예, 듭니다. 아니, 아까 전기 사용이 된다고 했으면 전기를 쓰면은 유지비가 드는 거 아닌가요? 유지비 들어갑니다. 정답 RC카? 아닙니다. 정답 드론? 아닙니다. 와, 진짜 어렵네. 힌트를 달라. 힌트, 그래요. 지금 이제 중간에 힌트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런 형태입니다. 더 어렵나? 자, 조금 더 힌트를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 이거. 사람인가요? 동물인가요? 이건 저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동물이에요?
예! 동물입니다. 예! 나쁘! 공룡! 땡! 아닙니다. 자, 너무 갈피를 못 잡네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여섯 글자입니다, 여섯 글자. 뭐뭐뭐 딱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이겁니다. 봤죠? 얘가 이걸 활용하는 그런 겁니다. 100원이다! 네, 100원짜리 보여드린 거예요. 돈이 들어가나요? 예, 들어갑니다. 예. 자, 빠롬, 저금통! 저금통일까요? 감이 오나요? 빠롬 돈 주면 달그락거리면서 좋아하는 저금통. 이거 90%는 맞췄는데, 왠지 맞출 것 같아서 아까 조건을 정확히 했죠. 뭐뭐뭐 답을 이렇게 말해주셔야 돼요. 디귿자는 쓰는 거에 따라서 너무 다양해지므로 기읍자로 시작한 답만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기읍자로 하는 거는. 간지나 저금통 아니에요. 간지나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흰색. 여기까지. 아, 힘들다. 자, 요거. 야, 보였어. 빠롬, 개밥주어 저금통. 라뿌, 고냉이 저금통. 둘 다 기획자로 시작은 하는데, 지금 정답은 아닙니다. 아,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개밥주어 저금통도 틀린 말은, 야, 이쯤 답 나왔으니까 얼른 누가 한 명 맞추세요. 빠롬, 강아지 저금통! 강아지 저금통? 빠롬, 정답 확신 하나 보네요. 정답, 강아지 저금통. 빰. 네, 그렇습니다. 강아지 저금통이에요. 이거 돈 주면은 미친 듯이 돈을 먹는 강아지 저금통이에요. 그 와중에 라뿌 백구 저금통 아깝습니다. 놓쳤어요. 백구도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기읍자로 시작을 한다니까 백구 저금통이라고 하는 근성 있는 라뿌. 맛있게 먹어요. 야, 복스러운 우리 강아지 저금통입니다. 강아지 저금통. 바닥은, 네, 건전지.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아까 저는 이제 전기가 들어간다. 건전지도 뭐 전기, 약한 전기니까 전기가 들어가고, 유지비 들어가고, 동전 보이죠? 자, 이렇게 뺄 수가 있고요. 돈 던져 넣으면은 이렇게 먹습니다. 멈춰! 어이구, 잘 먹네. 쓰담. 빠름 똥꼬로 들어가. 아니, 똥꼬로 안 먹어요. 똥꼬는 꼬리밖에 안 달려있어, 꼬리. 500원 돈 올려주면 더 큰 리액션 가능하냐고요? 자, 한번 볼까요? 먼저, 100원짜리 투척. 자, 요렇게 먹고요. 그 다음에, 500원짜리 투척. 뭐, 딱히 리액션이 더 커 보이진 않네요. 500원 두 개도 먹나요? 500원 두 개 전에 100원짜리 두 개 동전 100원짜리 두 개 먹는지 한번 테스트. 오, 먹네요. 자, 그 다음에 500원 두 개 먹는지 볼게요. 500원. 우와, 먹어요. 손가락 올려봐요. 아니, 손가락 올리면은 누르면 어떡해. 입이 비었어. 너 이건 몰랐는데. 자, 입 내부가 이렇게 비었습니다. 와, 여기 손가락 다 들어가네. 자, 혓바닥. 오, 혓바닥 부들부들해요. 플라스틱이긴 한데 부들부들. 야. 강아지 눈. 손가락으로 올리면. 오, 깜짝아.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줄 있죠. 이게 센서예요. 여기서 무게를 느끼면 이렇게 먹는 거라서 이렇게 기울어서 쑥쑥쑥쑥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올려도 이게 먹으려고 하네요. 근데
동전은 안 주고 손으로 페이크만 하면 강아지가 열받겠죠. 자, 요만큼 동전이 있습니다. 얼마,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아까 두 개 먹었으니까 이제, 어이구 왜 다 500원짜리지? 자, 100원짜리 세 개 테스트. 어이구 하나는 쑥 들어가 버렸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동전 몇 개까지 들어간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 비장의 무기 짜자자자잔. 자, 여기서 제 비밀번호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동전을 좀 꺼내서 강아지 밥 줄 거예요. 자, 요만큼으로 아까 세 개는 먹었으니까 요만큼 네 개 100원짜리 네 개 가볼까요? 오오오오오. 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히면은 얘가 죽을라 그래요. 여기서 안 막히면은 먹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먹을 수가 있는데 막히면은 못 먹네요. 네 개 먹었으니까 이제 100원짜리 5개로 갑니다. 100원짜리 5개 먹어라. 아, 확실히 동전이 많으니까 좀 어려워해요. 다 먹을 때까지 얘는 이러는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불쌍하다. 여기 흔들어주면, 아, 미치겠다. 먹긴 다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미안해, 아지야, 먹자. 이건 절대 못 먹겠네요. 우리 아무리 우리 아지라도 못 먹어. 패턴 해버리네. 아, 미안해. 안 되겠다. 이거는 죽을 것 같아, 애기. 자, 네, 이거 제 국민 비밀번호 됐어요.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털어가세요. 얘는 저번에 소개시켜드렸죠? 뭐,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 얘는, 네, 지폐도 이거 먹는 거. 저금통이었어요. 이거 먹는 거. 고생했다. 마에 물아. 이렇게 먹는 거, 저금통. 그리고 비밀번호를 틀리면 못 여는 거였어요. 강아지 밥 주는, 이제 이건 개밥통 됐네. 이렇게 돈이 있어요. 그러면 10원짜리는 먹을까요? 이거 너무 가벼운데? 어! 인식이 안 돼. 먹어! 아, 10원짜리 못 먹어요. 10원짜리 못 먹어요. 너무 가봐요. 강아지 나 죽여 차라리. 자, 그런 건데 오늘 그러면 이게 정체가 뭔지 스무고개를 맞춘 사람, 이거 스피너 이거 주기로 했었죠. 자, 이 안에 넣어둘 테니 비밀번호를 뚫고 가져가세요. 자, 그리고 방금 짧은 순간 비밀번호는 바뀌었습니다. 가져갔어요. 네, 이거는 최대의 단점이 들고 튀면 어쩔 수 없어요. 바닥에 붙여버릴 거야. 세상 물정을 아는 강아지였어요. 네, 돈을 밝히는 강아지야. 10원은 돈도 아니었어. 아, 이거 연기해야 된가? 10원 가지고 장난하나 지금? 날 시방 뭘로 보고 10원으로 날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이건가요, 강아지? 자, 궁금한 거. 그러면 강아지가 지폐도 먹을 수 있나요? 이러면 당연히 못 먹죠. 아이고, 5만짜리 좀 그렇다. 자, 강아지가 이렇게 해서, 아, 지폐는 못 먹어요. 먹어. 지폐는 먹을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 양아치네. 지금 비밀번호 바꿨다고 양아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폐를 못 먹으니까 지폐 위에다가 동전을 한번 올려볼게요. 어이! 돈을 거부했어! 지폐를 거부했어! 노란색만 넣어달라고? 노란색? 지금 노란색이면 이걸 말한 건가요? 이걸 넣어줘야 돼? 지금 1000원짜리 튕겨냈어요. 이번에는 이거 지폐 좀 더 적어서. 아, 이것도 무게감이 없어요. 거기다가 동전
5만 500원을 줬는데 먹을 수가 없어. 야, 왜 나 못 먹는 거 주냐. 동전만 먹을 수 있습니다. 아까 먹었다. 먹었어요, 먹었어. 아, 이게 비밀 공간. 와, 여기다 돈 숨겨놓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서 돈 뺄 때 이렇게만 빼지. 누가 여기 숨은 돈이 있으리라고. 어머나, 안 빠진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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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벌려! 입을 벌려! 토해내! 패터! 오! 삼켰나봐! 안 나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안 나와? 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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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으란 말! 내 거! 야! 1000원짜리는 뱉었는데 나머지를 안 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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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내라고! 손가락 끼었다! 아, 아파! 뱉어! 아이고. 뱉었어요. 아, 힘들어. 동전 저녁까지. 아우, 힘들었다. 하여튼 이렇게 동전 돈 먹는 강아지 오늘 요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게 정체 맞춘 빠롱구나 되는 이거 스피너. 오우, 멋있나요? 남자 이거 큐브 스피너 선물로 드릴게요. 심심타임 실시간 방송에는 이런 재미가 있어요. 안녕. 빠빠빠빠. 다음 거 또 다음 퀴즈도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도 되나 이거? 주사위 안되네. 야, 그냥 니가 먹어. 안돼! 자, 그럼 진짜 안녕!